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됩니까? 내가 모든 일을 승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보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 위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빚은 100마리 있느니라 이르되 용인의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자 우리 일어나 살아라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성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지 이해하였으므로 청산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곳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곳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같이요 집아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율법과 복음의 자유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한, 옳지 않은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가 일을 어떻게 했다? 지혜롭게 했다. 근데 사실은 뭐예요? 주인의 것을 말아먹었죠. 네? 주인의 것을 충냈잖아요. 탕감해버렸, 제가 탕감해줬잖아요.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손해지. 나쁜 놈이죠. 그 관리를 청지기란 말은 그 관리인 아닙니까? 재정을 담당하고 사람을 이렇게 쓰고 안 쓰고 하는 그 일을 담당하는 재정 자원과 인적 자원을 주인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존재가 청지기인데 청지기가 청지기 이렇게 맡긴 것은 재산을 축내라고 맡겼어요? 재산을 분리라고 맡겼겠어요? 분리라고 맡긴 것이 축내라고 맡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주인의 재산을 충내고 있죠. 나쁜 놈이죠, 놈.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 칭찬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의 행동은 권력 남용인가? 이 사람의 행동은 지혜인가? 뭐죠? 일을 지혜롭게 행했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대에서는 세대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꽉 막혔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이걸 이 배후에 뭐가 있는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꾼 있잖아요. 장사꾼이 이렇게 하잖아요. 나 미치고 팔아요. 그렇죠? 안 그럴까요? 나 미치고 팔아요. 그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장사해 보셨어요? 그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죠. 그게 참말이겠어요. 그죠? 믿지고 장사한다. 네? 이게 믿을 수 없죠.
어떤 데 가면은 원가 세일이다 그래. 원가 세일 할까요? 여러분 원래 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10만원짜리인데 20만원이라고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럼 일정화 팔다가요 50% 할인 싹 그럼 100만원 아니 10만원 20만원 했다가 20만원 가격에다가 50% 할인해서 원래 10만원짜리인데 원래 10만원짜리는 원래 한 5만원짜리라고 합시다. 5만원짜리인데 20만원을 가격별을 딱 책정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백화점 세일하는 거 50% 그래가지고 10만원 판다 우와 싸다 그래 사잖아요. 근데 지금 그 5만원 남겨먹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가 세일이다 미치고 장사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장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십계명에 뭐라고 했죠? 그 구계명을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 아홉째 계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다 지옥 가네 이제. 십계명 없으면 지옥 가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요한계 21장 8절에도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못에 던져 죽인다 이렇게 있다. 그럼 그 사람들 그 장사하는 그 사람들 다 지옥 갈까요? 여러분이 평신도라면 걱정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 한 번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질문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내가 장사를 한다. 근데 장사를 하면 속여야 되나요? 그 말을. 자, 그러니까 뻥튀기 해가지고 돈을 불려가지고 이렇게 팔아야 돈이 이문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장사할 때 항상도 천고복하게 거짓말을 가지고 다 속이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있고요. 이게 지혜가 있고 속임수라 거짓이라는 게 거짓. 거짓과 지혜. 이런 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장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것입니까? 거짓말한 겁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예쁜 마음이 아니에요. 네. 장사는 의리 조금 남기고 파는 게 이윤이. 네, 이윤을 위해서 장사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본전에는 팔 수 없고 조금 남겨야 되잖아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예, 네, 그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요, 저기, 전라남도 증도라는 데를 갔어요. 전남 증도를 갔더니, 그 증도에는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 동네를 가서 전도를 해서, 시골을 전도를 해가지고, 17살인가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서 보니까, 자기 남편이 다른 처분 하나 건드리고 사는 거예요. 그 자기한테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슨 과부라고 그런 과부? 생과부라고 해요. 생과부. 과부는 아닌데 생과부가 된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내팽개쳐졌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몇 년을 살다가 결국에 친정으로 돌아왔다가 자기 혼자 스스로 살기 위해서 그 섬에서 목포라는 곳으로 가서 싹바느질을 하며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그 교회를 나가는 그 교회가 우리나라에 한때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 뭡니까 붕괴로 휘저었던 그 붕사 목사님 있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유명한 목사님. 그 목사님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거듭 태어나고 성경 공부를 해서 나중에 신학을 전주신학 그러니까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사역해서 그 동네를 다 봤는데요. 그거 읽고 나서 얼마 후에 20년인가 지난 다음에 공산당이 이 나라를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신학 아빠가 이런 데까지 다 가더만요. 그 공산당이. 그래서 문중경 전사님이 전도했던 증도 그 군방에 있는 섬이 한 100여 개 되는데 거기에서 3,000명을 공산당이 죽였더만요. 예수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면 대를 뾰족하게 닦아 이렇게. 그래서 심장을 찔러서 죽여. 목을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 죽으면 총으로 쏴서 머리를 쏴서 죽였어요. 몇 명을? 3,000명을. 어떻게 하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그래서 숨겨다가 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거기 지금 섬에 공산당이 쳐들어왔어요. 예, 아들이 하나 있어요. 너 이거 이봐. 지금 아버지는 몰래 지금 달 아래 숨어 있어요. 네 아들이 어디 있어?
그러면 당황할 수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야 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당황했죠? 나 거짓말 못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른다고 해야 되나요? 당황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것은 지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지혜.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람을 살리는 일은 지혜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리는, 죽이고 뭐 없애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한다면 그것을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 만약에 그만둬버리면 천자식은 누가 먹여 살려요? 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누가 먹여 살리냐 이 말이에요. 누가 먹여 살리냐.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못된 짓일 수 있지만 주인이 책찬했다고 그랬어요. 왜? 지가 이 직분을 빼앗긴 다음에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방법을 지금 찾았잖아요. 그 지혜롭게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주인의 것을 죽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일을 했다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것은요, 이걸 뭘 말해주고 있냐면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안 돼. 우리 아버지 다락에 있어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왜? 율법에 거짓말을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우리는 율법주의지 시대,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가운데 살고, 할렐루야. 이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아시겠죠? 이 생명이에요. 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기준을 세울 때 이것이 거짓말이냐, 이것이 지혜냐 얘기했을 때 사람을 살리는 일이면 지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뇌물은 뭘 뇌물이라고 그러죠? 선물하고 뇌물은 좀 틀리죠? 선물은 뭐고 뇌물은 뭐죠? 선물은 편지를 썼으면 선물이고 편지를 안 썼으면 뇌물인가요? 무엇인가 청탁을 하려고 주면 뇌물이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선물은 그냥 주는 것은 청탁하려고 준 게 아니라 무슨 감사? 약간 감사의 표시 더 강한 것이고 뇌물이라는 것은 청탁의 의미가 더 강한 거죠. 그냥 하나의 똑같은 선물입니다. 뇌물이나 선물이나 똑같은 선물, 똑같은 어떤 걸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공짜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주는 목적이 조금 의도가 불순하면 뇌물이 되는 것이고 그 의도가 좋으면 선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뇌물을 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줘야 될 때도 있고 안 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럼 뇌물을 줘야 돼. 율법주의자들이 뇌물을 줄 수 있다. 율법주의자들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큰형님과 둘째 형님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둘 다 사무관이세요. 이제 큰형님은 은퇴할 때가 됐고 둘째 형님은 올해 사무관이 됐어요. 저는 사무관이 얼마나 높은 직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밥 먹고 살고 처자식까지 몇백에 사는 데는 지장은 없을 때는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근데 저희 작은 형님이 서울의 남서울 중앙교회 안수집사님인가 그럴 거예요. 작은 형님이. 근데 진급할 때마다 맨날 떨어져요. 진급 이렇게 진급이 그 진급 심사가 있어요. 다섯 명까지 올라가서 세 명을 딱 진급을 시키는데 다섯 명까지 올라가는데 꼭 두 명이 떨어지게 몇 년을 그랬어요. 몇 년을? 왜 그러면 떨어지나? 살펴봤더니 그 진급할 때 그 진급을 심사하는 사람에게 뇌물을 써야 돼요. 뇌물을. 뭘 써야 된다고요? 뇌물을 써야 되는 거예요. 뇌물을. 뇌물을 안 쓰니까 기도만 했어요. 차라리 기도 가서 주야! 우리 남편 얼마나 우리 현수님이 얼마나 기도했어요. 빡치게 나왔어요. 열성 분자 우리 교회에 따라간 사람 없을 거야. 보통 열성 분자 아닙니다. 저희 형수님이. 그렇게 찬양기도 하고 봉사하고 막 하고 내 남편 진급 시켜달라 그렇게 몇 년을 났는데 올해 딱 됐어요. 뭘 썼을까요? 에? 난 그게 얘기할 수 없네. 에? 그게 모르겠어요. 뇌물 썼는데 안 쓰는지 모르지만
얘기 들어보면 정황을 들어보게 되면 뇌물을 쓰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진짜 못 물어봤어요. 내가 차마 뇌물 썼냐고 그러면 또 정죄할까봐 내가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오래됐다니까 오래 그동안 항상 매년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진급할 때마다 이제 문자가 와요. 도련님 형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를 하는데 떨어져야 된다 떨어져. 근데 오래 붙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무관을 진급했다니까요. 그런데 꼭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무원이 지금이라도 진급할 때 반드시 뇌물을 쓰지 않으면 지금 안 됩니다. 한국사회 지금도 아직도. 여러분 모르시죠? 공무원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뇌물 써야 됩니다. 그 뇌물을 쓰는 것은 뇌물을 써서 진급해야 맞습니까? 뇌물을 안 쓰고 계속 낙방해야 맞습니까? 뇌물 써야 돼요. 뇌물 써야 돼요? 17장을 볼까요? 잠언 17장. 오늘 아주 대얘기를 다 합니다, 지금.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너무 지금 율법주의에 갇혀버리면 안 돼서 제가 오늘 조금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잠언 17장. 잠언 17장 8절. 이런 구절도 있어요. 네. 잠언 17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한대. 뇌물은 그 주인의 보기에는 보석처럼 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그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 뇌물이 어디로 향하든지 그 일을 형통하게 한다. 그 형통하게 한다는 말의 원문을 보면은 그 어디로 향하든지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뇌물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성경에는 뇌물을 받지 말라고 아예 규정돼 있습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고. 왜냐하면 율법에 나와요. 뇌물을 쓰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뇌물을 받으라는 말은 받지 말라는 것은 정확히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율법을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8절.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출애굽기 23장 8절. 뇌물을 받는 것과 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아시겠죠? 아까 뇌물을 지금 주는 문제였고요. 지금 뇌물을 받는 문제인데 뇌물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율법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뇌물을 쓰라고는 안 나왔지만 쓰지 말라고도 안 나왔다고요. 성경은. 사실은. 자, 뇌물을 받아야 될까 말할까. 8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말라. 근데 오늘날에 뇌물을 막 갖다 주는데 안 받을 수가 있나요? 하루 버려요 그냥? 네? 뇌물은 원칙이 그렇습니다. 뇌물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뇌물은 반드시 책임 소재를 가릴 수가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그러니까 뇌물을 받으시려면 내가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받으시면 돼요. 나중에 무슨 일이 터지면 나 지금 그래도 안 받았다고 전혀 안 받았다고 저 경상남도 어디 거기서 한 거 안 받았다고 나는 절대 안 받았다고 지금 뭐 국무총 안 받았다고 내가 목숨을 건다고 근데 목숨을 건다는데 받았다고 하거든요 다 드러나는데 예예 예. 사진 안 찍었습니다만 증거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예. 근데 뇌물을 받게 되면 뇌물은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닥칠 수 있다면 안 닥치면 좋겠죠. 근데 뇌물은 되도록 안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굳이 받아야 될 상황이 있다면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되겠죠. 그럼 뇌물을 쓰는 문제는 율법주의자들 보면요. 뇌물 당연히 못 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시 잠언 17장 8절 보니까 뇌물은 그 주인의 눈에 보석 같다 이때죠.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이요. 이 뇌물을 쓰는 것이 이게 지혜물이에요. 어쩌면 뇌물을 내가 쓰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또 제 말씀했다고 또 마음대로 또 뇌물 쓰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는 뇌물을 쓰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니까요. 지금 안 된다니까요. 군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군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은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뇌물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에 땅을 살려고 하는데 땅을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만 땅을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가서 그 나라의 땅을 사서 그 나라에 살고 싶은데 땅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사죠. 그러면 땅을 시민권을 받아야 돼. 시민권을 받으려면 10년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될 수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럼 약간 제 3국에 가면요. 도마 찢어져버리면요. 한 달 뒤도 나와요. 시민권이. 그럼 10년 기다리실래요? 한 달 나와서 빨리 거기 가서 정착해서 무슨 일을 하실래요? 빨리. 10년 써봐야 돼. 우리 율법주의자. 10년 안 돼. 율법을 지켜야지. 10년을 기다려야지. 10년 기다릴 시간 다 가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에. 뇌물. 그 주인의 보기에는 보석같이 형통하는 게 길을 인도한대요. 이런 부분도 있다니까요. 성경에. 우리는 너무 지금 율법주의해가지고 막 정지하고 이러는데 어떤 것을 지혜로 봐야 될 것도 있다는 거죠. 왜? 이 세월을 아끼다 빼가 아까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있는데 영적만 그 기다리다가 천도 다 못하네. 내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에 얼마든지 내가 시민할 수 있지만 중국에 들어가도 중국에 시민권이 없으면 가서 보금자로다 지금도 잡혀가잖아요. 원한다고 잡혀가잖아요. 근데 중국에 내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는 것도 우리가 봤을 때 무조건 아 이거 율법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잘라버렸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지금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얘기는 하지만 그 율법을 고지식하게 그렇게 막 하려고 하는 사람.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별내에 사시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내려봤습니다. 처음 전화 통화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요. 목사님, 제가요, 남전도 회장입니다. 그 교회. 아,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요, 학원차를 제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의를 완전히 지켜야 되는 것 같은데, 때로는 학원을 하게 되면 어떤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주일 오후에도 학원을 잘 운행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에도 그냥 예배 빼먹고 이렇게 그 차원차를 운행하면 내 마음이 나는 말 안 되는데 목사님 이거 주일 오후에 차량 운행해도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율법은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를 가볍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주의를 가볍게 지키는데 차량 운행하고 다니고 돈 벌어 다니면 돼야 안 돼요? 에? 안 되겠지요. 그죠? 그리고 또 뭐 또 걱정이 되냐면 주일날 뭐 오후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오면은 텔레비가 있대요. 근데 텔레비 뭐 재밌는 거 하는가 봐요? 웃는 거 막 그런 것이 프로가 있나요? 뭐 유머 이런 모르겠죠. 여러분들 아마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프로가 있나 봐요. 텔레비를 보면은 주일날 텔레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텔레비는 보면은 잘못됐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이사야 58장을 볼까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락을 행하지 말라. 오락을 행하지 말라 했으니까 텔레비를 보는 것이 오락이 아닙니까?
근데 나 테레비를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해서 나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죠. 그렇죠? 그 복음의 시대에서 마음대로 뒤질한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뒤질한 게 아니에요. 자, 주의 종이라는 이 신분은 오늘 직업을 가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성도들이 헌금이 적게 들어와가지고 당장 새끼들을 학교 보내야 되는데 보낼 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요? 안 돼요? 미국과 캐나다를 가게 되면은 목사들이 전부 다 대부분 직업이 있습니다. 큰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두 개, 세 개 직업이 있어요. 목공도 하고요. 자동차 수리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배달도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나 되니까 요즘 들어와서 조금 이제 직업이 아닌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지만 미국에는 아예 그것이 일반화돼 있다고요. 우리 친구 사위도 택시 운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율법주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주의 종이 세상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이 가져온 재물 중에서 거대로 올려드리는 것은 먹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져온 십일조를 레위인들이 먹고 십일조의 십일조를 제사장이 또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 자기가 일해서 먹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목사들 저는 그래서 다도 이런 일이 있을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해 주셔서 그래도 뭐 그렇게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아껴서 쓰지만 그래도 하다못해 차를 보더라도 13년을 지금 끌다 보니까 수리할 게 많아요. 돈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뭐 준비를 다 해서 건물도 다 이렇게 다 해주고 차도 다 해주고 해줬으면 좋을 텐데 나는 사택도 3,000만원도 지금 있는 거 다 빌려서 그 빚내서 다 지금 살고 있다고. 나는 뭐 내가 하나도 없어요. 다 빚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빚낸 거 이자 받느라고 돈 많이 들고 우리 헌금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내가 지금 여기 사는데 내가 과연 성도들이 이제 콩도 안 돌아와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저도 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근데 뭘 해야 되느냐 말해야 돼. 이런 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성경의 원칙은 율법의 원칙은 주의 종들은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단에서 나는 것으로 먹게 돼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9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9장 13절로 14절 고린도서 9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함을 주고 그래서 성도들은 육적인 양식으로 바울을 먹여 살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의 초기의 시작에서는 자기를 지원해준 교회가 전도를 파송했지만 지원을 못해준 거예요. 여기도 약하니까 못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당장 숙박비가 없잖아요. 어디 가면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텐트 만드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럴 권이 있다 이래요. 나도 복음을 전하면은 너희들에게 야! 나는 너희들은 영적인 양식을 공부하니까 너희들은 육적인 양식을 공부하지 않느냐 말할 수 있으나 차마 나는 그렇게 못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차라리 일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일을 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하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브리스빌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요. 그런데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니 텐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일을 하서 보니까 이 사람의 할 일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울라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이요. 내가 당신의 선교비를 지원할 테니까 당신은 복음만 전하시라고. 그래서 일평생을 브리스길라 아울라가 섬깁니다. 이 바울을.
그때부터 바울은 이제 직장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그 직업을 갖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단에서 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예외적 조항으로서 할 수도 있으든지 있을 수도 있으나 계속 그렇게 나가버리면 나는 보세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여기 가니까 1시간이면 40만이에요. 2시간이라면 80만원 준대요. 일주일이라면 200만원 준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목사라면? 예? 네? 우리 자식한테 지금 120만원 줘야 되는데 80만원 가서 안 되면 어떻게 가겠어요? 당연히 직업을 찾겠죠. 200만원짜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문해야 될 주의 종이 일하다가 피곤해서 지치면 말씀을 준비할 수 없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 재단의 영적인 양식은 빈약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캐나다 교회는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그럼 동성애는 다 인정하고 동성애는 목사가 거르다가 설교시키고 있어요. 어쩌다가 예외적 조항으로 그럴 수는 있으나 분명히 자기 원칙을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 종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온전히 말씀에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영적인 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우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런 것도 있어요. 주의 종은 어쩔 수 가난해서 뭐 사모님이 뭐 일을 시켜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걸 원칙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원칙으로 돌아왔어요. 뇌물을 쓰는 것은 뇌물을 바치는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책임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시겠죠? 수표를 받아가지고 입력해가지고 자기 그렇게 만들지 말자. 그렇게는 안 되겠죠.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뇌물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사람의 편견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예 뇌물을 쓰지만 그러면 일평생 진급 안 된다니까요. 빨리 진급해서 높은 게 위치에 올라가야 자비도 베풀 수 있고 평안히 아니 오늘은 좀 일찍 쉬시라고. 아니 내가 지금 내 밑에 있었는데 내 직원에 아내가 지금 애를 낳아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일이 있는데 마음이 있는데 부모님 안 되겠어. 그러면 아 오늘 좀 일찍 한 시간 퇴근하라고. 그러면 이 친구 얼마나 고맙게 생각해서 위에 사람이니까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급을 못하고 나도 똑같이 일한 사람이면 안 돼 그게. 그러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아랫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런데 그 상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편의를 봐준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받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자네 힘들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이 참 도와주시대.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일평생에 뇌물 하나도 안 써가지고 그냥 10년이다. 네? 그때까지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지혜가 뭔지 뇌물이 뭔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간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가운데 율법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계기하고 나중에 율법주의로 흐를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오늘 얘기 이렇게 하는데 처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도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율법 하면 정죄하기 바쁩니다. 정죄하기. 나를 정죄하기 바쁘고 얼마나 자기를 한다는지 몰라요. 잘못했으면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왜 나를 못 살게 하냐 이 말이에요. 너 회개 기도 못하는 것들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회개해가지고 용서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는 한 시간이나 매일 기도 못했지. 나쁜 거 자기를 얼마나 막 정죄해가지고 그냥 얼굴이 시커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에 속하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요 종이기 때문에 뒷범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리고 육체를 학대를 합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육대를 학대를 해요. 율법주의로 살지 말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은 지혜롭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지고대로 다 그렇게 해야 된다 막 해가지고 기도 못하면 자기를 막 학대하고 전도 못하면 막 자기를 학대하고 막 물론 부담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갖고 막 자기를 막 실체를 시키고 막 괴롭힌다고 막 괴롭힌 사람들인다고 그것은 아닌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을 지켜야 되는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은 폐해졌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폐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호세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몇 장 읽어볼까요?
율법은 안식일은 이미 폐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에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호세아서 1장인가요? 예, 2장입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을 볼까요? 호세아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왜 폐했냐면 이것이 규정으로 그러더라는 나중에는 규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더니 안식일에 마음은 하나도 없어. 그냥 성전에 왔다 가면 안식일 지킨 거야. 제물을 드리면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 중심이 다른 데 있으면 아니라. 그래서 차라리 그 율법 규정이 너희들을 내게 못하게 내가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 규정을 이렇게 안식일을 폐해버린다고 했어요. 안식일 절기 나를 지키는 것들은 폐해버린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의 정신은 계승하지만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건 아니에요. 정신은 계승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난 그 다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린 그날을 기념하여 작은 안식 아니 작은 부활절처럼 주일을 우리가 오늘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날과 달과 절기 이런 걸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을 하루로 정해가지고 지키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날 쉬어서 예배드리기에 좋으니까 우리는 일요일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요일날에 예배드리기가 못할 상황이 됐다. 그런데 토요일날이 예배드리기 좋은 상황이다. 토요일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지 뭐 주일이라고 딱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장사를 해야 되는 부득이한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나가서 돈을 벌지 않으면 처자식 굶어 죽여. 그런데 예배 드린다고 온전해가지고 하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 주일 낮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예, 드릴 수 있죠. 근데 주일 오후 예배 못 드려서 그렇죠. 예, 주일 오후 예배를 못 드려서 차량 운전을 어떨 때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차량 운전 하세요. 지금은. 그건 원칙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세요. 집사님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 앞에 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주일 오후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주일 오후도 지킬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나 지금은 집사님 아니면 초자식 부모 죽이니까 남자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 지킨다고 일 안 하고 그렇게 해버리 일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이 어떻게 됐냐 이 말이죠.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예. 주일 오후에도 차량 운전을 하겠지만 그러나 집사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를 하세요. 그럼 반드시 주일도 쉬면서 일할 수 있는 직책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이것이 복음의 지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개념은 절대 아니지! 하고 때려쳐! 어디서 주일을 먹지도 마! 사 먹지도 마! 어디서!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허리들이가 막 온통 딴 싸움을 못해. 율법주의자는요, 어디 손도 모시더라도 모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 살고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미 안식일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랬듯이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지킨 것도 사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얻고 우리의 잘못하는 하나님께 고백해서 죄 용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주일일 뿐이죠. 일요일이라는 시간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열심히 살 수 있고 때로는 예외적 조항이 갖고 있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죠. 당신은 때 주일 오후에도 학원차를 운영하고 당신은 주일 오후에도 막 직업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특수한 형편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원칙을 갖고 있어야죠. 아 내가 주일에는 말씀을 주일 오전만 들을 게 아니라 주일 오후에도 나는 듣겠습니다.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 자기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어라. 예수님 그러니까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살겠다 이런 각오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다 자기가 하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는 오늘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 재물에 대해서도요. 재물에 대해서도 불의한 재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물이라는 거 무조건 뇌물이라고 나쁜 짓을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고 어떤 남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책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뇌물, 뇌물도 쓸 원칙은 아니지만 뇌물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율법주의적이 한번 속해버리면 엄청 딸처럼 막 사람을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내 마음에 이것이 정죄가 되면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자유 이것들을 우리가 자유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흐트러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낱낱의 사례가 너무 이렇게 다 각각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감은 잡았을 거예요.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꽉 눌러서 우리를 사지 마. 그 정죄하지 마.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마음대로 우리는 주의 오해도 직장을 나가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사람을 살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여 나는 주의 오해도 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의 오해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깊게 기도하고 나가야지 거기에 안주해서 당연히 나는 주가 오해 직장을 해도 나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참으로 구약 시대보다는 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많은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야 되냐 지금은. 구약에는 율법의 규정대로만 가면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항상 모든 것을 주님의 포커스를 맞추시고 할렐루야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형편에 따라서 이해를 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도 지켜가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면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자유인가 지혜인가